으쌤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3 천재김 1과의 문법 같이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 언어 형식인데요. 일반적으로 한과에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두개 있는 게다 엄청 쉬운 겁니다. 1과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니까 좀 쉽게 쉽게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법은 쏘댓입니다. 쏘댓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해석은 여기 써 있어요. 매우,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그냥 하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없다 빼고 그냥 이것만으로도 하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해석을 보시면 the desk 주어죠? 는 so messy. messy가 엉망진창인 형용사입니다. 즉 보어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어, 동사, 보어 완벽한 문장이 이미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that은 당연히 절일 텐데 이 절은 그러면 완벽한 문장 뒤에 나오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절, 바로 부사절이 되겠죠? 이렇게 속괄호 치시면 됩니다. 속괄호 안쪽에도 우리 볼게 있으니까 주어 동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는요, she. 동사가 어디죠? 동사가 decides라고 보시면 좀 위험합니다. decides to tide up까지. tide up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돈하기로 결정했다고요. is이 항상 여기 사이로 와야 되는데, is이 대명사인 경우에는 타이드 업의 사이에 동사랑 부사 사이에 와야 됩니다. 뭐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픽미 업. 미가 사이에 들어가 있죠. 버니 업. 잇 역시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즉 타이디 업잇 이거 안 된다는 거. 이것만 좀 알고 계셔도 거의 다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약간 좀딴 데로 샜는데 다시 언어 형식 문법으로 집중하도록 할게요. 쏘댓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은 영작이에요. 영작. 항상 이번에 서술형 평가에서 분명히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또는 뭐할수 있다 할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올 건데 그럼 기본적으로 머리에 가져야 되는 생각은 so 그리고 that을 써야 되겠다라는 걸꼭 머릿속으로 가지고 가시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죠. 너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베리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 베리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소댓은 항상 이렇게 구문이 확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의미더라도 베리나 투를 넣으시면 안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은 영작 그리고 소댓에 투나 베리 못 쓴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바로 투투와 enough투입니다. 근데 여러분 투투라고 학교에선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투 형용사, 투 부정사 이렇게 외우시는 게 맞고요. enough to도 그냥 enough to라고 외우시지 말고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지금 이러고 있냐라고 하면은 so 형용사나 부사, that, 주어, can이나 could 또는 can't나 couldn't 요거를 방금 저 위에서 봤던 투투나 이너프트로 고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죠. 자, 즉 조금 어렵게 주면은 이거를 요렇게 바꾸는 게 나오는데 교과서에서도 딱한 지문이 있습니다. 투투로 바꾸는 게 하나 있죠. 자,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He was so small. 그는 너무 작아서 그는 couldn't reach the roof. 그는 지붕에 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지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를 투투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됐죠? 어떻게 바꾸냐? 여기 있는 소를 투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that he couldn't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투로 바꾸시면 돼요. 앞에 걸 동그라미 두개 쓰고 뒤에 걸 동그라미 하나 쓰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He was too small to reach the roof.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쵸? 이걸 이렇게도 가시는 것도 나오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풀어 제끼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자, 풀어 제낄 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to가 that으로 바뀌고 같은 주어 써주셔야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that은 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절이라면 뒤에 항상 문장이 와야 되는데 문장의 처음은 주어로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군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주어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봤을 때 he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can't 쓸래, couldn't 쓸래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couldn't 썼을까요? 여기가 was,
과거형을 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can't 말고 과거형인 couldn't를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끝났어요. 됐죠? 자, 교과서에서 나온 건 이렇게 so that can't, 여기서는 can't를 to로 바꾸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래도 혹시 enough to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같이 한번 보고 갑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게요. He was so small that he could escape.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는 너무 작아서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는 탈출할 수 있다죠? 이런 경우는 enough to로 바꾸셔야 됩니다. 할수 없는 걸 to, 할수 있는 건 enough to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enough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까는 to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enough는 형용사가 앞에 오게 되어 있어요. 즉, he was small enough. 그 다음에 to escap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까 그 to랑 바꿀 때랑 똑같죠? 즉, so를 enough로 바꾸는데 위치 잘 보라고 했고요. that he could를 한 번에 to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가시면 끝입니다. 해석은 다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물론 고등학교에서는 해석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so that은 더 이상 틀릴 게 없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뭐 굳이 또 하나 보자면은 이거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that을 밑줄을 쳐놓고 같은 용법으로 쓰이지 않은 that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쉽게 풀리겠죠? 왜? 앞이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왔을 때의 that이 바로 아까 말했지만 부사절 that이었습니다. 앞이 명사나 동사가 나온 뒤에 나온 that은 아시겠지만 명사라면 형용사절, 동사라면 명사절이 될 테니까 네, 다르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두 번째 문법 같이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문법 더 쉬워요. 바로 명사절의 if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if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블라블라블라 쉼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쉼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랑 배우신 분은 잘 알고 있죠? 바로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에서 if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 바로 뭐죠? 만약 뭐뭐라면으로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쉬운 건안 나온다. 3학년은 이거보다 좀더 어려운 게 바로 if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서 if가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는 바로 요걸 같이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이게 부사절인 이유, 선생님 방금 말해줬는데 이유가 뭐였죠? 그렇지. 쉼표를 보고 부사절인 거 찾으면 되겠죠? 쉼표가 나왔으니까 이 if는 위치를 어디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문장 앞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부사절의 위치가 일반적으로는 쉼표랑 같이 오는 문장 앞인데 가끔은 이렇게 문장 뒤로도 오게 돼 있습니다. 됐죠? 즉 문장의 앞과 뒤에 나왔을 때 if는 바로 뭐다? 만약 뭐뭐라면으로 해석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배울 건 바로 뭐다? 명사절이다. 방금 선생님이 살짝 말씀드렸어요. 대시 나왔는데 이게 명사절이려면 앞에 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요? 방금 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if가 명사절이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동사의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know, 알다, ask, 물어보다, wonder, 궁금해하다, 그 다음에 be sure라 그래서 확신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네 가지 동사 뒤에 나오는 if는 무조건 명사절이고요.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인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인지 아닌지 할 때의 인지예요. 됐죠? 특히 인지 아닌지라고 할 때는 뒤에 or, not을 붙여주면 일반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됐죠? 자, 여기 질문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건 우선 if가 명사절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 뭐가 있다? ask라는 동사가 있다. 이것만 보셔도 아, 이거는 명사절이에요 라고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앞에 보라라고 하는 이거 명사가 있는데요. 이거 명사절 아니지 않아요? ask는 독특하게 사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뭐에게, 보라에게 뭐뭐라고 묻다. do, 즉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요. 이게 목적어라서, 목적어는 선생님 품사가 뭐라고 했었죠? 명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명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if가 인지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을 해볼게요. 그는 물어봤다. 보라에게 그녀가 watch the movie with him.
그와 같이 영화를 볼수 있는지 물어봤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가장 기본 문제는 이겁니다. if의 본문에는 if의 밑줄 쳐놓고 기억 이렇게 해놓고 기억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은 if를 골라보시오 라고 해서 1, 2, 3, 4, 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고를 수 있겠죠. 부사절은 위치가 어디다? 문장의 앞과 뒤다. 그럼 명사절은 어디다? 방금 봤지만 동사 네 가지 뒤에 나오는 경우가 명사절이 되겠다. 이것만 아시면 객관식은 무조건 맞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서술형을 한번 볼게요. 서술형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겁니다. if 자리에다가 빈칸 쳐놓고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만약이라고 해석될 때 if 하나,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 if 하나 이렇게 줘가지고 공통으로 들어갈 게 if구나라고 해서 한 문제 주곤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좀 어려워요. 이걸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는 궁금해요. 너가 여자친구가 있는지. Do you have a girlfriend?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러면 그는 궁금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어 다음에 동사 썼으니까 목적어를 써야 될 자리인데 여기가 의문문이라는 거죠. 근데 의문사가 있다 없다? 의문사가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의문사로 써야 되는 게 바로 if랑 whether입니다. 써 주시고요. 여기를 평서문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Do you have a girlfriend? 넌 여친 있니? 그걸 평서문 넌 여친 있다 로 고쳐 볼게요. 그러면 you have a girlfriend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을 if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고치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됐죠?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점이 어법상 틀린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if or not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하고요. whether or not으로 시작을 하게 할 수는 있어요. 이거 안 되고 이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if 블라블라블라 동사 즉 주어 자리에 if를 쓸 수는 없어요. 잘 봐요. 외국인들도 if로 시작했으면 누가 봐도 마냥 뭐뭐 라면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죠? 하지만 나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고 싶어. 근데 듣는 사람은 만약으로 듣고 있어.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즉 주어 자리 즉맨 처음에 if로 시작해서 인지 아닌지를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생긴 게 바로 whether거든요. 그래서 문장 처음에 인지 아닌지, 뭐 예를 들면, 너가 여친이 있는지 없는지는 비밀이다 라고 할게. Whether you have a girlfriend is secret. 이렇게. 이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if로 써버렸어요. 그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시면은 일과 문법은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특히 영작하는 거 가장 주의식 기울여서 많이 해보시는 게 핵심이니까요. 잘해서 우리 다 100점 맞아봅시다. 수고했어요.